나오세요. 강호야, 저녁 먹었어? 알아서 할게. 알았어. 일찍 자고 우리 보자. 아, 알아서 한다고. 알았어, 내일 전화할게. 아, 하지마, 너. 그래, 잘 자, 아들. 아들. 아니다, 잘 자. 이때까지 몰랐다. 이 통화가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일 거라는 것을. 아이씨, 조마질이. 시간 문학이니까 다들 문학책 펼 준비하고. 네. 강호야, 강호 잠시 쌤 좀 따라와 볼래? 아, 다 준비하고 있어. 네. 강호야, 어머니가 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전화 한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별일 아닐 거예요. 전화 안 해도 돼? 네. 그래? 괜찮아요. 상관없는 거지? 네. 알겠어. 자, 여러분 책은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다 펴세요. 잠시만. 여러분 좀 안 좋은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는데 오늘 8시 50분쯤, 얼마 전이네, 8시 50분쯤에 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타고 있었다는데 많이 사고가... 쌤! 네. 제주도요? 네, 제주도. 표정이 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보건실 갔다 올래, 강호야? 쌤, 저 엄마한테 전화 좀. 갔다 와, 갔다 와. 네, 지금 일단 이거 뉴스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중요한 사건인 것 같으니까 한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네.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엄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두셨다. 강호야, 많이 바쁜가 보네.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 미안해.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엄마가 갔다 와서 강호 밥도 잘 챙겨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 나는 순간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엄마의 소식을 듣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를 위로하러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나는 테이블 위에 이틀은 쟁겨 있었을 법한 토스트를 발견했다. 엄마가 아침을 거르지 말라고 챙겨주신 토스트였다. 토스트 옆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지금껏 엄마에게 함부로 대한 일들을 후회하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항상 나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하셨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엄마는 나에게 하나뿐인 엄마라고.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 당시에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를 확인하며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다. 아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엄마, 잘 있어? 엄마가 먹으라고 든 토스트 방금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역시 엄마 토스트가 최고다. 엄마 많이 춥지? 얼른 만나자. 엄마, 오늘은 지각 안 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 봤는데 만점 받았어. 잘했지?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